초록으로 짙게 물든 나무들과 불어오는 바람 속에서 어느새 여름의 향기가 느껴집니다. 여름의 길목에서 6월 둘째 주 주양 영상 광고 최은결 성도가 시작하겠습니다. 우리는 예배자입니다.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,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예배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뭐니뭐니 해도 현장 예배입니다. 현장 예배를 사모하시는 주양 가족 되시기를 바라고 설교 밴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은혜 받고 댓글로 발도장 꾹 눌러주세요. 우리는 전도자입니다. 5인 이상 모임 제한으로 인하여 목장별 초청 잔치는 못했지만 그동안 맞춤형 소그룹 전도는 계속하고 있었습니다. 방역수칙도 인원 제한도 잘 지키며 전도하는 쿠킹클래스 전도에 대한 문의와 신청은 전도팀에 해주세요. 우리는 제자입니다. 제자가 되려면 스승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따라야겠죠. 제자의 삶을 잘 살아내도록 주양교회에서는 다양한 성경공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. 금요성서대학과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, 바이블 트레이닝, 1대1 제자양육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. 이번 주 꽃꽂이는 이성무 집사님, 황성훈 집사님께서 생일을 맞아 감사하며 결혼기념일을 맞아 조진혁, 임보라 집사님께서 감사하며 이주환 청년이 건강하게 군 제대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렸습니다. 지난주 현장 예배와 온라인의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.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.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높이며 나갑시다. 마음의 노래 재밌습니다. 하지만 마귀는 자주 저에게 힘든 거 불평을 많이 줍니다. 그때마다 전도사님과 선생님 그리고 아빠 엄마가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.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예수님의 꼬마가 되겠습니다. 예수님 사랑해요. 드리는 최고의 선물은 최고의 교회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.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이 협력하는 교회, 이곳은 여러분의 주양입니다. 아멘.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참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.